저번에 말씀드렸던 보시나요? 봉주를 먹을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은 이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과. 얼마 전에도 했었는데 사과를 좀 깎아 볼 거고요. 좀 특이하게 깎아볼 생각입니다. 이제 뭐뽕 리뷰나 뽕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이술 리뷰나 깎는 거할때뭐 재미하고는 큰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리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디로 만들어진 거래요. 향은 그 포도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추랑은 다르게 조금 단맛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
스폰지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죠? 네. 이건 좀 단맛이 건강하네요. 저도 단거 좋아해가지고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어릴 때 사과로 매미 만들어 먹었어요. 다들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메밀을 응용해가지고 백조, 스완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꾸 술 먹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술이 주예요. 보시면은 깔끔한 먼지가 묻어 있네. 이거 씻어온 거거든요. 정도는 잘라줍니다. 반에서 조금 더 많게. 조금 큰거 있죠? 반에서 조금 더간 거에서 큰 거에서 씨앗을 뽑아줍니다.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 누나를 아예 저희 그 백조 씨의 눈알이 될 거거든요. 눈이 약간 짝짝이라고 들었는데 상관없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반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그리고 조금 왼쪽으로 날개의 기준이 되는 걸 만들어낼 겁니다. 잘리면은 그냥 백조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 다 잘리지 않게 됐나? 되게 끊어줍니다. 자, 밑에 자르시고 떼줍니다. 갈든처럼 마시니까 되게 뭔가 살짝 무섭네요. 같이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갈질할 때 조심해 주시고요. 아니 사과 깎는 거를 저는 군대 있을 때 배웠거든요. 그때는 그냥 돌려깎기밖에 못했는데 최근에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제가 그 조각칼로 사각칼핑 하는 거를 찍었는데 좀 재밌는 거예요. 또잘 빠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이 부분이 아니길 빌게요. 부서졌거든요.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저처럼 되는 것 같아요. 연습할 때도 한번 깊게 들어가가지고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15분 있죠?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세워놔주시고요. 그다음부터는 여기 어릴 때 매미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뜯어내지 마요. 억지로 뜯어내면 부러져요. 끊어질 때까지. 네, 보이시죠? 그리고 다된 거는 잠시 엎어주고 여기서 한번더 해줍니다. 한쪽만 강조가 되는 느낌이죠. 오른손잡이라서 그쪽이 좀 편하긴 해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조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각. 얘는 간단하게 정도 내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백조의 날개가 될 겁니다. 저는 이걸 매미라고 하고 어릴 때 되게 많이 이렇게 잘라 먹었었거든요. 매미 한 마리를
생긴 게좀 귀찮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칼이 다 됐나 봐요. 한번더 해주면은 네 개째가 되는 거죠. 약간 좀 저처럼 카메라 보다가 날개가 뜯어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부서진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닌가 봐요. 식으로 완성이 되는데 반대로 했나 봐요. 바닥 제가 딱 까서 부분을 백조의 머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 공간을 조금 만들어 줍시다. 조금만 만들어 줍니다. 슬라이스를 내주고 하나씩 뿌려주면 되는데 칼이 너무 커서 저의 친구 조각칼을 사용해 봅시다. 조각칼은 쓰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평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들어줘요. 완성됐으면은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저희 슬라이스 먹는 치즈처럼 그렇게 얇게는 아니고 금방 저희가 먹었던 안 먹었대. 조금 먹었죠? 저희가 먹었던 요 두께만큼만 머리를 넣을 거라서요. 두께만큼만 중간에서 하나 건져내 주시면 됩니다.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에요. 굵기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게 주둥이가 될 거거든요. 자, 모양이 안 예쁘니까 지금 주둥이 모양이 나왔죠. 밑에를 일자로. 주둥이가 너무 큰것 같은데 그냥 뭘로 볼까요? 참 백조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려워요, 그쵸? 주둥이를 조금만 깎아줍시다. 굵은데? 여기가 너무 굵어서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머리를 만들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두께에 맞춰서 아까 씨앗 있죠? 깨끗한 씨앗을 골라서 박으면 부서질 것 같은데. 완성체에다가 더 반해도록 할게요. 그냥 아예 다 반했어요.
귀엽게 완성이 됐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색이 자꾸 변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노랗게 변했어요. 이거를 방지하려면 스프레이에 그 레몬을 두고 뿌려주면 된다고 그렇다고 하네요. 깔끔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찍으면서 떨어뜨렸거든요. 먹었나 봐요. 목이 부러져 나갔어요. 이 부분이. 얘는 나중에 제가 사진 한번 찍고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나요? 이상, 산차 ASMR.